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걸음에 인생이 바뀝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작은 걸음 하나가 어느새 방향을 바꿔놓는데요. 결국 첫한 걸음 잘못 디디면 엉뚱한 것으로 가게 되는데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한 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역시 재정 전문가 베이트리 그룹의 태드진 씨를 모시고 미래 대비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방송, 지난 시간에 통해서 그 토론토 도심권의 부동산 시세가 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이민 오신 지좀 오래되신 분들은 뭐 사실 저는 그 시대를 기억을 하진 못하지만 뭐 80년대처럼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뭐 급하락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을 갖고 계시기도 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뭐 방송을 보시고 나서는 뭐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다가도 아, 또 그때처럼 그런 상황을 겪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나 그런 불안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0년대 이제 캐나다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한 네. 부동산 가치가 그때 한 평균 한30% 정도 그 되게 큰데요. 하락을 30%면요.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평균치니까 뭐더 내려간 부동산도 있을 거고 좀덜 내려갔거나 안 내려간 것들도 있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원인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네. 부동산 그 시세가 내려갔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혹시? 80년대에는 저는 여기도 없었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네. 이 프라임 금리가 네. 그20%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2%대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인데요. 네. 그때는 이제 금리가 워낙 갑자기 폭등을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타격이 왔었고요. 금리가 그렇게 올라간 이유,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70년대 있었고 2차 오일 네. 쇼크가 80년대 있으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그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20% 이상씩 올라갔던 건데 이제 그럴 확률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수준이라는 거죠. 거의 없다라는 그 이유가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대한 양의 그 돈을 이제 지출을 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요.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셰일 가스라든지 뭐 셰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 캐나다의 오일 샌드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석유를 중동에서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름값도 내려갔고요. 그리고 또그 미국에서 그 당시하고는 지금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미국에서 짊어지고 있는 국가 채무 규모. 그게 천문학적입니다. 그 당시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지금은 미국 GDP의 120%를 초과할 정도고요. 그래요? 지금 19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자 비용으로 돈을 쓰는 그냥 허공에 날리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을 이렇게 미국에서 쓰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자율을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소비자 부채 규모, 가계 부채 규모가 요새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집집마다 모기지를 이제 턱 밑까지 쥐고 있는 집들이 많고요. 또 지금 신용사회잖아요. 네, 그 그렇죠. 당시에는 신용사회가 아니었지만 시청자분들도 지갑을 딱 열어보시면 신용카드 한두 개씩은 다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요. 소비자 부채 비율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잘못 건드리면 수백만 명이 한순간에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원하겠냐고요.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금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든지 이제 직선으로 오르는 종목은 없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동산도 정도? 네. 어느 정도 굴곡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나기는 올수 있습니다. 소나기가 오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투자, 좀그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기다리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그런 카드까지 쓰겠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80년대처럼 이자율이 뭐20% 이상 올라가고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나기를 피해가면 된다.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지난 80년대처럼 뭐 20%까지는 아니어도요. 지금은 뭐 2점 몇 퍼센트라고는 하지만 적게는 한 5에서 6%, 좀 많게는 7, 8% 정도까지 그 프라임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을까 그런 사실 걱정은 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좀 여유가 있으셔서 인컴 프로퍼티를
뭐 여러 채를 이미 구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셨는데 만약에 뭐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어떨까요?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프라임 레이시 6% 7%대 오르기가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갈 것 같고요. 네.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네. 설사 그 정도로 오르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네. 금리가 막 20%까지 오르고 이러면은 좀 타격이 오겠지만 네. 6, 7%대는 괜찮아요.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2000년대 중반을 한번 돌아보시면은요. 그때는 프라임 레이시 뭐 4%, 5%대였었어요. 이자 비싸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아마 지금은 다시 그 당시로 간다 그러면 이자율이 비싸다고 이렇게 불만이 폭주하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지금이 낮았기 때문에. 근데 네. 그렇게 뭐 프라임 레이시 4% 5%대 가게 되면은 네. 그 또 은행에서 뭐 그 여러 가지 또 솔루션을 또 제공을 네. 해줍니다. 뭐 일종의 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고요. 네. 그 아모르타이제이션 기간, 상환 기간을 좀 넓혀서 페이먼트를 좀 낮춘다든지. 아, 좀 길게 잡아서. 예, 그 네. 모기지를 폐할 때 인트레스트 온리 페이먼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그 페이먼트 부담으로 인해서 타격을 네. 입을 뭐 그런 걱정은 그 정도 금리 상황에서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정 불안하시다 그러면은 10년 만기 모기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금리를 묶어줄 수 있는 모기지, 뭐 그런 걸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운페이를 좀 더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잘못 담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여러 채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또 이제 편하실 수가 있는 게, 이 회전율이 좋은, 그 좀 이제 조그만 것들을 알짜 소형 유닛들을 그 여러 채를 하셨다 그러면, 네. 뭐, 정 뭐 저기 하면은, 몇 채 그냥 전매한다든지 처분해서 원금만 뽑아가지고 이쪽 네. 다운페이를 높인다든지 클로징을 뭐 내가 지금 10개를 계약했는데 뭐 5개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네. 뭐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죽으라는 법은 없고요. 네, 네. 솔루션은 항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서우면 네. 결국은 시작을 못 하잖아요. 네, 네.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작을 네, 못 하면 지금 막 생활비도 올라가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에서요. 부동산이 차지하는 이 부동산과 이 건설 및 연관 산업이 차지하는 이 캐나다 GDP 비중이요. 20%가 넘어요. 네. 정부에서 이 경제 근간을 이루는 이런 분야를 그 네. 망가지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토론토 그 도심권 그쪽의 네. 부동산 시세는 뭐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는 이유를 몇 가지 드셨어요. 크게.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현상들이 몇 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대표적인 걸로 그 이제 도심권 시세가 앞으로 좀 더 이제 다른 외곽 지역보다는 네.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그 것으로 보이는 그런 네. 그 이유와 그런 이제 현상들이요. 지금 보면은 트렌드가 오피스 공간들이 905 지역은 네. 그 비고요. 416 지역은 지금 점점 그 회사들이 몰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다운타운에서 철수해서 외곽 지역에다가 네. 그 회사 그 본사를 뭐 그 둥지를 틀고 이랬는데 다시 지금 다운타운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젊은 친구들이 다운타운 쪽으로 live, work, play 할 수 있는 아. 거기서 살면서 일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운타운 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만나려면 또 중심가로 또 가야 되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운타운에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들이 또 많이 또 생기고 있고요. 있죠. 예, 막 네, 아름다운 막 뭐 그 여러 가지 바, 레스토랑, 뭐 클럽, 공원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뭐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다운타운으로 가야 된대. 위치먼들에 있어서는 여자친구를 만나기가 힘들고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가 지금 그 임대 아파트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새로 지은 임대 아파트를 우리가 구경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네.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은 전부 임대 아파트는 막 4, 50년 된 맞아요. 그런 노후화된 건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그 테넌트 인구가 다운타운이나 이 영 에그링턴 이런 지역들은 뭐 70% 이상의 테넌트 인구인데요. 네. 임대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현상. 이런 그 재반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저의 편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좀 노후하고
시설 자체가 좀 아무래도 안 좋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었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한동안은 뭐 정부 방침이 임대 아파트는 뭐 좀 그렇게 안 짓는 그런 추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 그러면 그 건설 회사에서는 왜 그럼 그 임대 아파트에 대한 어떤 건설이라든지 그 분양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 외면을 했던 걸까요? 네, 그 임대 아파트를 안 지은 이유. 네. 이제 그걸 또 이해하시면 또 재밌어요. 네. 우리 캐나다 인구가 한 3,5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테넌트예요. 세입자입니다. 아. 그리고 광역 토론토의 인구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인구도 네. 이제 테넌트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권 그 영 에글링턴이나 미드타운이나 다운타운 쪽은 70% 이상이 테넌트인데 네. 임대 아파트는 80년대 이후에 거의 짓질 않았어요. 건설회사들이. 네, 그 이유가 이거 뭐 월세 받아가지고 언제 그 휴지 타산을 맞추냐 이거죠. 아. 더군다나 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그 이제 세를 놓는 거기 때문에 그 렌트 컨트롤을 또 적용받습니다. 렌트비를 네. 마음대로 못 올리고 1년에 뭐 한 4% 정도가 그 네. 이상은 못 올리고 근데 개인 소유 콘도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아. 이렇게 렌트비를 마음대로 못 올리는 렌트 컨트롤도 적용받고 또 이게 손익 분기점이 상당히 오랜 그 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뭐 이 분양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건설에서 손을 네. 이제 뗀 거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임대 아파트 부족 현상이 그 팽배해지다 보니까 네. 건설회사들에서 서서히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콘도형 임대 아파트 신축을 네네. 지금 그 하려고 하는 건설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또 캐나다에서 연기금들 그리고 뭐 펜션 펀드들이나 보험사들이나 이런 데서도 어차피 그 자산을 운영을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 비중을 점점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임대 아파트도 그런 연기금 그 큰 펀드들에서 큰 손들이 네. 지금 그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네.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임대 시장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겠네요. 이제 방향을 맞게 잡고 있는 거죠. 네. 네. 또 제가 듣기로는 한 뭐 젊은 층에 해당하는 뭐 20세에서 한 35세 그 정도의 나이대 그 밀레니얼 세대가 그 토론토 도심권으로 계속 이렇게 쏠림 현상 몰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 추세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현상들이 결국엔 어떤 그 콘도, 도심권 콘도 유닛들에도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적용을 받을까요? 네, 그렇죠. 예,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광역 토론토에 한 150만 명 정도 네. 된다고 하고요. 와. 이 20세에서 35살 요 사이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내 집 마련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인 부모님 세대보다 더 큰 어떤 그 부동산 바잉 파워를 지닌 게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하고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 토론토 내에서 집을 사려고 나선 그 홈바이어들의 그 절반 이상이 이런 밀레니얼 세대로부터 나온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들, 생애 최초 주택을 네네. 구입하려고 하는 이런 젊은 층인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예전 같으면 맞아요. 맞벌이 부부가 몇 년 세이브를 잘 하면은 이제 집을 네. 하나 분양을 받든지 장만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독주택이나 심지어는 뭐 타운홈까지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너무 영어 비싸요. 표현으로 네. 뭐 프라이스 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너무 비싸니까 뭐 사기 싫어서 네. 그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콘도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내가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을 할 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그나마 콘도. 이기 때문에 네네. 그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고요. 또 그나마도 이 다운페이 자금을 그 옛날엔 조금만 마련하면 됐는데 지금 이제 많이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도 다운페이 자금을 세이빙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젊은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테넌트 쪽에 남아 있게 되니까요. 월세도 그에 따라서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인 거죠. 네. 네. 결국에는 뭐 단독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채라든지 타운홈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감히 오르지도 못할 나무처럼 살 수도 네. 없거니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콘도 쪽으로밖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제가 듣기로는 사실 뭐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독채 주택이라든지 타운홈 같은 거는 너무 이제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뭐 감히 살 엄두도 못 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기지 작용 요건도 강화한다는 그런 정부 방침도 예, 그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런 것도 이런 방침 때문에 결국에는 주택이 아니고 이런 콘도 수요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뭐 50만 불 이상 가는 그 주택은 모기지 네. 작용 요건을 강화한다는 식의 정책이 지금 그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이러면 또 이제 그 거품이 조성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펼쳐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결국은 이런 모든 정책들이라는 거는 풍선 효과가 있기 나름이거든요. 한쪽을 네. 누르면은 한쪽에 튀어나오는 효과가 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50만 불 이하의 콘도 쪽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쏠리는 현상이 되는 거죠. 네.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뭐 부모님한테 러브머니를 큰 목돈으로 받든지 네. 아니면 프로퍼티 레더 전략을 이렇게 사용을 하든지 해서 어떤 그 좀 저 내가 원하는 주택 마련으로 네. 그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아, 네. 네. 근데 말씀 중에 아까 네. 러브머니라고 그러셨어요. 러브머니랑 네. 뭐 프로퍼티 레더라고 말씀하셨는데 표현이 참 재밌어요. 네. 근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아, 러브머니는요. 네.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 그 벤처 기업들 이제 네. 그 실리콘밸리에서 젊은이들이 벤처 기업을 만들 때 네. 아무도 투자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부모님이라든지 뭐 친지들, 친척 이런 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 주는 아, 게 이제 러브머니였었어요. 선물처럼. 예, 선물처럼.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캐나다에서 그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받는 게 러브머니라는 그런 아, 게 그 지금 결국 도움을 받는 거네요. 예, 될 정도로 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네. 프로퍼티 레더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을 하자라는 거죠. 네네. 그냥 다운페이를 조금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전반적으로 이 도심권 네. 시세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막 다른 지역보다 오르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네. 적은 돈을 다운페이해서 이 시세가 올라가는 흐름을 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요거 여기에 생긴 이 순재산 에퀴티라고 그러죠. 네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요걸 이용해서 더 큰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일종의 그 사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아.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네. 이제 젊은이들이 쓸 수 있는 그 내 집 마련 전략이라고도 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이해가 쉬운데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단계적으로 사다리 하나하나 이제 계단 밟고 올라가듯이 네. 단계적으로 예 프로퍼티 에큐티를 이제 활용하시라는 그런 솔루션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방송에서 토론토 다운타운이나 이제 미드타운, 네. 미드타운의 부동산이 다른 그때 뭐 런던도 말씀해 주셨고요. 호주 시드니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른 세계 각국의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아직까지는 저렴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영국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만 이제 가셔도요. 네. 그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가셔도 택시 운전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 여기 다운타운은 너무 비싼데 아, 외곽 지역으로나 가야 좀 이제 싼 걸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아마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런던, 뉴욕 이런 그 주요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이런 대도시들을 보시면은 네. 이 다운타운 중심가와 외곽의 가격 격차가 월등하게 벌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도시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지금 토론토는 지금 성장판이 열려 있는 이런 유년기의 도시에서 그런 도시를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상당히 타이밍이 좋고 럭키한 거는요. 아직 이 중심과 외곽 지역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심가 쪽의 가격이 많이 앞으로 더 이제 외곽 지역의 상승폭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크지 않나 이렇게 네.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토론토에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저희가 운이 좋은 거네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투자하기도 마찬가지. 10년 후에도 뭐 이민을 올 거고 20년 후에도 이민자들이 올 네, 텐데 맞아. 그분들보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는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럭키한 거죠. 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먼저 온 거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예, 뭐 지금까지는 시세 상승 포텐셜이라든지 80년대 상황의 재현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자율에 대한 좀 어떤 그 거시적인 무거운 주제를 이제 다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은 좀 더 가볍고 이해하기 쉬운 좀 상세한 그런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뭐 오래되면은 콘도가 관리비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뭐 정말 괜찮은 거냐 뭐 등등의 네. 그런 질문들을 한번 답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뭐든지 조급해지면 실수를 하거나 사고나기 쉽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방향을 잘 정하고 차근차근 천천히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가다 보면 언젠가 바라고 또 바라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